알려주는 여자 박과장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운전자 보험 들까 말까 고민 중이시죠?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사실 요즘에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엄청 엄격하더라고요. 가입을 해놓는 게 훨씬 저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저한테 차는 없습니다. 하실 게 있죠? 대회 게임만 있습니다. 드래프트 막. 아, 그렇게 하시나요? 범퍼카. 그런 거 다 박는 거잖아요. 안 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아무도 안 탈 것 같은데? 오늘 제가 그 차이점부터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운전자 보험 완전 정보입니다. 우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을 확실히 정리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동차 보험은 교통사고 시 민사적인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풀어서 말해보자면 자동차 보험은 대인, 대물 피해 등 상대방에게 끼친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것이라면 운전자 보험은 사고로 인해 벌금이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내 자신이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할 때 보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이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가입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의무 가입이 아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아실 수 있도록 실어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에 A라는 분이 살고 계셨는데요. 어느 날 자가용으로 한 주택가에 이면도로를 주행하던 중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사이로 뛰쳐나오는 8살 남아아이를 그만 충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속도가 약 20km가량으로 서행 중이었지만 갑자기 달려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고를 피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민식이법 시행으로 인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형사 입건됐다고 합니다. 다행히 A씨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벌금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수령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해 내 자신이 받을 형사적 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3대 운전자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입니다. 운전 중에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형사적 합의를 보기 위한 지원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째,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말 그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상황에 처해졌을 때 선임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이고요. 셋째로 벌금이 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인해 형사처벌 적용 시 발생되는 벌금 비용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당장 오늘 사고가 나서 형사 입건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소개해드린 내용은 우리가 심적으로 불안정할 때 큰 의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박과장도 옆에서 든든하게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험 알려준 여자 박과장이었습니다.